배터리인데요. 자, 이번에 들어간 배터리인데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54.6V, 12.8A, 13 시리얼, 4페랄라입니다. 13개의 직렬과 4페랄라, 4개의 백렬이란 뜻이죠. BMS 제가 아는 모델이네요. 홀더를 사용했고요. 튼튼하게 잘 조립을 했습니다. 뜯어서 큰일 나는 건 아닙니까? 정석대로 잘 조립을 했네요. 예. 아, 무슨 셀이 사용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이 정도만 까도 될 것 같습니다. LG MH11865번이네요. 이거 3200mm 같은데? 네, 이 셀을 쓴 적이 있거든요. 한 4번 정도. 자, 이것을 나누기 4로 합니다. 나누기 4, 12.8A를 나누기 4를 하면 되는 거야. 3.2A 되겠죠? 3200mA. 아, 하늘색 보니까 맞네. 내가 쓴 셀이네. 근데 이 셀은 좀 방전율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 4셀로는 부족한데? 뭐. 아, 통신 버튼 충분하겠군요. LG 3200mA 중방전 셀이 사용됐습니다. 잘 조립했어요. 자, 뜯은 건 다시 수리를 잘 해줘야겠죠? 됐습니다. 어, 이렇게 세부치는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배터리 옆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됐고요. 다시 수축을 시작해 줄게요. 정말 여기도 보여줘야 되네. 이 배터리 셀은 정직하게 만들어진 셀입니다. 가짜라든가 중국산이 쓰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사이즈에 맞는 수축 튜브를 준비했습니다. PVC 수축 튜브고요. 자, 수축 튜브 둘레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요. 자, 이 전선이나 끈을 이용해서 둘레를 측정합니다. 자, 둘레를 측정했어요. 끈으로 측정을 했고요. 여기까지죠. 자, 여기서 반을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길이를 측정합니다. 자, 18cm 정도 되네요. 대략 18cm 정도고요. 자, 이거보다 조금 더 큰 20cm 정도 되는 거 주문하시면 됩니다. 한 30% 정도 수축률을 감안해서 길이를 확보하셔야 돼요. 좀 더 크게. 자, 이것을 펴니다. 자, 이 정도 수축이 되니까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거로 대강 헤어드라이어나 히트건으로 가열합니다. 열기가 남아있을 때 접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얘가 홀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약간 팽팽하게 해주셔야 돼요. 또 너무 지나치게 가열하면 구멍이 납니다. 즉, 배터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됐습니다. 아름답죠? 새것처럼 됐어요? 네, 배터리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마커펜으로 적어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프린트한 것을 다시 붙여줍니다. 그리고 배터리 내용물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 로드런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